둘 셋 해야 되지 않겠어? 왜? 네. 그럼 우리 먼저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시아이스입니다. 박수. 자, 이제 단체 인사했으니까 개인 인사는 저희 한번 다른 나라 언어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언어? 네. 어, 고유 1번 비액상부터 언어로 하실 건가요? 저는 일본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아, 고마워. 僕は CIX の OPX です。僕は CIX でラップを担当していて、魅力的なロートの担当しています。わー。わー。完璧です。次は、제가인사해도될까요？あ、あ、좋아요。어느나라언어로하실거예요？저는영어해보겠습니다。English? Yeah. Yeah. Let's go. Yeah. Hi, I'm Sumun of CIX. I'm amazing.Oh, yeah. I'm amazing vocalist of my group, and I got wonderful smile. So cute, man. 그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기대가 돼요? 네. 저는 중국어로 해보겠습니다. 아, 大家好, 我是 CIX 的裴俊令。我担当 CIX 的 C 位 ，HI 担当朱富奶的眉毛。呀，好啊你，发音아주좋아很高兴认识你。我也，我也。여러분들만나서진짜반갑잖아我也。그러면다음에우리용이도한번네태국어로한번태국어네소개준비했습니다태국어를오늘나와있습니다사와디캅봉용이 CX 카봉남나디댄롱남내벤저콩파이사이네빠점카와와와와잘한다요어감사합니다잘한다용의2다시진정하실게요네네용의2마지막으로막내현석이는어떤언어로인사할까저는한국어로하겠습니다아와연습이제일잘한것같아요네그쵸네안녕하세요저는 CIX 의막내아막내현석이입니다저는 CIX 에서춤노래를비롯하여랩까지다양하게 다양하게맡고있습니다네잘부탁드립니다이영왕옆에서뭐하고있는거예요한번우리다같이인사도한번다시들었으니까한번댓글확인좀할까요아좋습니다와진영아잘생겼다오늘도 아니저기뭐써있어아뭐써있는게아니라뭐보고있냐뭐가있어가지고 저쪽에네좀걱정이돼가지고 우리너무대놓고봤나봐요대놓고본다고죄송합니다여러분들형중국어너무잘하던데 How 짬짬옆에안써있어요저기옆에안써있습니다저기누구계셔가지고걱정돼가지고네네귀여워왕안녕안녕누구야어용이종일이댓글에있어용이너무보고했나봐요 아오늘용이야용이야용이가한번읽어주라이거태국어 어죄송합니다 아용이가절까지진짜준비를못했어요오늘용이머리제일이쁘대요아정말요감사합니다 자아무튼이렇게오늘트위터블루룸하면서이렇게댓글로도팬여러분들과소통많이할수있으니까네많이참여해주세요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자네그리고저희 CIX 가곧데뷔를합니다오진짜정말정말공주잖아요정말곧데뷔하기전에얼마안남았어10일도안남았죠그쵸8일8일이요8일음원발매까지8일남았습니다이렇게데뷔하기도전에여러분들과이렇게소통할수있는시간이생겨서너무나도좋습니다너무너무 좋아요영광이고그리고저희가이라이브를하기전에팬여러분들께미리알림을드려가지고해시태그질문을많이받았었어요아네어맞아요다들아시죠 네, 네, 네그질문도오늘해가지고팬여러분들께답변을많이드릴테니까다들적극적으로열심히해봅시다
그리고 사진을 받은 거 말고도 이렇게 라이브로 댓글 오시는 거 많이 소통할 테니까요. 네. 그럼 열심히 합시다. 아, 네. 아. 자, 그럼 첫 번째가 저희가 스케줄러 사진이 공개가 됐었죠. 뭔가 청량청량하고 이제 소년미와 이제 카리스마 넘치고 몽환적인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번 저희 질문들을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에피소드 야외 촬영이기 때문에 날씨에 관련된 거. 사실 그때 너 더웠어요. 맞아. 아, 진짜 더웠어요. 너무 더웠죠. 맞아. 진짜 더웠어요. 진짜로. 너무 더웠고 그때 우리 또 정장 입고 해가지고. 아 맞아. 너무 더웠어. 햇빛이 강했어. 햇빛이. 너무 하트였어. 우리가 그리고 청량 버전 저 사진을 우리가 돌 위에서 찍었잖아. 맞아. 근데 그 돌이 뜨거워. 너무 뜨거웠어. 맞아 맞아.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그 돌이 너무 뜨거웠어. 나 그냥 완전 아, 그리고 그때 또 에피소드는 저희가 진영이랑 용이 빼고 벌레를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날은 벌레 친구들과 그쵸. 제일 친해진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이제 바닥에 누워서 찍는데 벌레들과 눈인사를 몇 번 했었죠. 맞아. 그래, 하이파이브 죽었잖아. 네. 저는 뭔가 사진 야외에서 사진 촬영하면서 벌레에 대한 그 무서움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 방에 있는 벌레 잡아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벌레 진영이 담당이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현석으로 바꾼 걸로 합시다. 그리고 저희가 뭐지? 그 엄청 큰 버스라고 해야 되나? 아 분장차! 분장차 이동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것도 너무 신선했죠? 재밌었어요. 처음 타보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좋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아 맞아. 맞아.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래서 저희도 힘들었고 거의 스태프분들이 거의 되게 해주시면서 들어갔는데 거의 찜질방 수준이. 맞아 진짜 찜질방. 오랜만에 찜질방 갔던 느낌. 그때 입은 옷에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거 궁금했어요 저는. 뭐 만약에 자기가 입은 옷 말고 탐났던 멤버의 의상. 아 전 있었어요. 저 용이 형 의상. 어, 아 용이 옷 진짜 이뻤었어요.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앉는 거죠? 네네네. 초록색깔.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빨리 먼저 말해요. 빨리 먼저 말하세요. 성님 마음에 드는 것이 뭐예요? 뭐였어요? 아 무조건 형부터 말씀하세요. 오케이. 근데 저는 아주 강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진영이 빨간 옷. 아 저도 근데 진영이 옷이었어요. 네, 진영이 빨간 옷이 왜? 아주 탐나. 시선을 탐나잖아요. 그리고 옷이 너무 이뻤어요. 아니죠 우리 진영이가 잘 소화하는 것도 있고. 맞아. 진영이가 너무 소화 잘했지. 배 안 부르겠다. 소화가 안 될 때. 네. 근데 저는 제 옷이 엄청 특이했어요. 현석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막 셔츠도 거꾸로 입었었고 막 셔츠 막 여러 개가 붙어 있었어요. 리폼 바지도 슬랙스랑 청바지랑 섞여져 있었었고. 네, 되게 특이했었습니다. 좋았어? 네, 재밌었어요. 이뻤었어요? 네, 이뻤어요. 되게 옷이. 그리고 멤버들 헤어 큰 변화를 준 멤버들이 있었죠. 승훈이랑 용이가 현석이도 현석이가 염색. 네. 셋이 염색했잖아요. 수영이랑 나랑 하나. 갑자기 딱 큰 변화를 준 소감이 어떤지 막내 현석이한테 궁금하네요. 한 명씩 말할까요? 네, 저 할까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염색을 엄청 해보고 싶었어요. 첫 염색이었잖아요 이번에. 그쵸. 첫 탈색. 네, 맞아요. 탈색도 처음 해보고. 근데 탈색은 진짜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막 별로 안 아팠어요. 염색이 아팠죠. 네, 염색이 저는 더 따갑고 그랬었어요. 네. 끝이에요? 아, 아니요, 더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원래 중간쯤에 이제 제가 염색을 안 할 수도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직원분들한테 엄청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죠. 그치,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맞아요. 그랬었나요?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그랬습니다. 네. 수원. 저는 제가 했던 색이 애쉬 그레이에 가까운 색이었었는데 네. 팬여러분들께서 그 머리색을 많이 좋아해주시고 예뻐해주셔가지고 저도 회사 직원분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 색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색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그 머리색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정말 회색이 잘 어울리긴 해요. 칭찬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용이.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회사 들어와서 머리를 처음 해봤는데 전 처음에 제가 어색할 줄 알았어요. 그건 이제 멤버들도 이쁘다고 해주고 회사 관계자분들도 예쁘다고 해주셔서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이가 지금 긴장을 너무 했나봐요. 왜요? 지금 땀이 엄청 나고 있는데요? 오, 그러네? 진짜? 아, 진짜요? 인중해. 괜찮아요? 네, 닦아주세요, 형이. 네. 번치지 않을까요? 아, 네. 안 닦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멤버들 일이 한번 누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은지 한번 말해볼까? 사진? 삐지지 맙시다 우리. 아 진짜 진짜 딱 손가락질로 스트라이크. 오케이 오케이. 손가락질해 손가락으로. 하나. 짜자자. 아 정말 양심껏. 아 저 우리 멤버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다 정말 잘 나왔는데. 그 중에 뽑자. 자기 하는 거 빼고. 그래 뺍시다. 하나 둘 셋. 몇 개요? 아 용이 형 1등인데? 정말. 아 정말요? 여기 몇 개요? 세 개. 용이 두 개. 아, 지금이네. 아, 형이 야수를 들었구나. 어, 2등이네. 용이 두 개, 지영이 두 개, 분명 한 개. 자, 우리는 없지만 서로 잘 나왔어. 맞아요. 그럼 다 잘 나왔어. 진짜 다 잘 나왔던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볼까? 더 뽑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왜요? 아, 형. 아, 저 잘까? 아, 네. 아, 네. 남준 형이 왜 내가 잘 나왔다 생각했어? 저 용이 형이. 아, 그래? 진영형으로 바꿀까요? 진영형으로 바꿀까요? 한번 해봤어. 아, 알겠습니다. 저는 용이 형이 다 잘 나왔는데 용이 형의 그 큰 눈망울이라 해야 될까? 어, 사슴 같은. 네, 저 사슴 같은 저 눈. 이거 이거? 클로즈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거? 네. 아니야. 어, 네. 잘 나와. 아니 진짜 잘 생겼더라고 진짜 용이 형이. 감사합니다. 잘 나왔어요. 저도 용이를 뽑았는데 네. 용이가 실물도 진짜 잘생겼거든요? 저 처음 봤을 때 와 잘생겼다 했는데 사진이 형 나였잖아요 처음에. 네? 나 저라며요. 나 진영이 형이었는데 되게 잘생긴 거 저라며요. 그러니까 말 바뀌긴 했어. 이렇게 네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용이가 평상시에도 진짜 잘생겼거든요. 근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진짜. 맞아, 다른 멤버들 잘 나오긴 하는데 용이 한발 잘 받아. 진짜 잘 진짜 천생 아이돌이에요. 아 천생 아이돌. 잘 나와서 전 그래서 용이를 뽑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실 나이에 먼저. 아니 지금도 굉장히 귀엽다고. 아 형이 더 귀여운데. 맞아. 와. 용이 다. 용이 누구 거지? 저는 진혁 거. 아 너 벌써 왜? 저는 그 진영이 모자 쓰고 눈망울이 너무 이뻐갖고 영상 보여줘? 한번 보여줘 해주시죠. 똑같이 해주시죠. 진영이 진영이 눈망울 컬러 보자 또 진영이 눈망울 눈망울 장난이고 네 하여튼 모자 이렇게 한 거? 네, 네. 그 사진 진짜 이뻐갖고 좀 진영 뽑았습니다. 네 BX형이 그 다음 저도 네. 그 나는 사실 그때 모자를 쓰기 안 좋아했어 뭔지 알지?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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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 빨간색 딱 그 멋있는 형이랑 수트에 모자가 딱 있으니까 뭔가 동떨어져 보이는 거야 너무. 근데 다 너무 모자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셔가지고 아니요 저는 그 옷에는 그 모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포인트가 된 거 같아. 진짜 소화를 잘했어요. 맞아 잘 썼어. BX는 아, 저도 일단 아, BX 형이지 형. 저도 일단 진영이를 뽑았는데 일단 빨간색이라는 색이 어떻게 보면 좀 소화하기 힘든 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진영이가 너무 빨간색을 강렬한 색으로 소화를 잘해줘서 저는 그 배가 바로 고팠어요. 네. 네? 배가 아 소화를 아 소화해서 배가 고팠다고요? 네. 자 박수. 박수. 소화를 너무 잘했어 진영이가 빨간색. 그럼 승훈이는? 저 했는데요? 마지막 아, 아니 저 했는데요? 진영이 형 안 했는데 아 진영이 나 누구 거지? 병훈이 형 병훈이 형 뽑았어 아 BX형 BX형 아 BX형 제보 아 너무합니다 장난이고 너무해요 장난이고 난 BX형 뽑았어 BX형이 어 BX형 사진에 그 특유의 그런 게 있어 카리스마? 어 카리스마 맞아요? 응 아닌 것 같은데 감성 아 맞다고 하네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그냥 BX 형 그냥 좋지 않아. 아! 우리 다 잘 났어. 맞아, 다 잘 났어. 아, 저 우리 아까 중간에 댓글 하나 봤는데 그 진영군 비트박스는 어디서 배우세요? 형은 좀 아세요? 나 비트박스요? 아, 잘하잖아요. 아, 뭐가 할까요? 오늘도 아까 했잖아요. 아까 네. 진영이가 이 재채기를 하면서 비트박스를 연결을 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보여주시죠. 야, 오. 야, 오. 빨리 아 근데 원래 진짜 진지한 시계 나와야 돼, 알지? 어, 맞아, 진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어. 진짜 막 보고 싹. 네. 그리고 가장 분위기 메이커였던 멤버는 아 우리 촬영할 때 네 그때 많이 더웠으니까 힘들어했었잖아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저희 그때 촬영할 때 다섯 명 다 엄청 분위기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다섯 명 다 재밌게 놀아가지고 다 신났어, 진짜. 비시였어요. 되게 재밌었지. 근데 그때 우리 다 같이 뭔가 다 같이 찍는 첫 자켓 그거에서 다 같이 신나게 약간 들뜬 상태로 많이 찍은 것 같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신나가지고. 댓글 좀 읽어볼까요? 저 아까 댓글 본 거 있는데 말해주세요. 어, 말해봐야지. 승훈 군이 만약 여자라면 다른 저희 멤버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멤버, 살고 싶은 멤버 누군가요? 그거 있었거든요. 저는 아, 지금 저는... 지금 윙크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초한 거예요? 아, 네. 보라면서요? 저 누구예요? 저는 로 아 좋죠. 어떻게 한 명을 골라? 다 너무 저 다 같이 사귈 거예요. 저 댓글에서 완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예요? 그냥 네 마음을 보여줘. 네 눈엔 새빨간 블루. 어디에 비슷하잖아. 내 마음을 보여줘. 그거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마이 시스템. 그냥 네 마음을 보여줘. 나 그거 몰라. 아니 그거 형 이건데? 새빨간 블루 아니야? 네 눈은 새빨간 블루. 맞아 이거 맞다 이거. 맞아 맨날 내 노래만 부르는 거 같아. 네. 데뷔 보고 싶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안 보여. 그리고 자 모니터가. 어. 아니 좀 댓글 좀 더 볼까요? 네. 오늘 의상 컨셉. 오늘 의상 컨셉. 저희 모르는 저희가 한번 정해 볼까요? 좋아요. 일단 공통되는 색깔 있을까요? 흰색. 공통되는 저희 공통된 색깔 있죠. 살색. 네, 살색 맞아요. 살색 맞아요. 뭐 무슨 색깔이지? 흰색. 검은색. 흰색. 우리 나 흰색 신발 신고 있나? 흰색 양말. 흰색 양말. 아, 근데 우리 뭔가 오늘 컨셉 자체가 약간 좀 댄디한 그런 거. 맞아, 댄디해요. 댄디 청량. 댄청. EX 파이팅. 어디요? 위에. 아, 여기. 그렇다니. 당신의 숨겨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천석이 저요? 네. 뭐야 질문이 뭐였어요? 재능. 당신의 숨겨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현석 씨가 잘 했죠. 제가 말하라고요? 근데 일단 키가 크죠. 현석이. 저의 숨겨진 재능은 뭐가 있을까요? 형들이 생각하기에 저의 숨겨진 재능은 뭘까요? 우리 현석이는 말이죠. 네. 굉장히 랩도 잘하고, 네. 노래도 잘하고, 네. 보컬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네. 그다음 네 말도 굉장히 빠르고, 말도 굉장히 많고, 춤도 잘 추는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인사. 네, 이뻐해주세요. 뭐 하시죠? 안 움직이는데요? 여기 지금 밑에. 아, 저 근데 이거 라이브 하기 전에 뭐지? 그 미리 주신 그 뭐 질문 그거를 제가 많이 찾았 그 봤었거든요. 아, 네.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맞아요. 그거 많이 봤었는데. 아, 자 여기서 투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부먹, 찍먹. 오케이. 부먹부터 좀 될까요? 오케이.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하나 둘 셋. 뭐야? 어? 뭐야? 아 둘은 반반. 어, 반반. 네, 저 알잖아요. 귀가 부먹. 네. 아. 그 아직도 유효한. 아, 저 유효한가요? 저도 찍먹 합니다. 네. 형은 상관없어? 당수가 찍먹이죠. 아.
저는 부먹이 왜 이러냐면 나는 나랑 같이 먹는 상대방 입맛에 맞춰. 오, 오. 근데 신영이는 딱히 그런 걸 막 안 따지는 것 같아. 그런 거 딱히 없어. 현석이 금방 말하셨죠? 네. 아니, 말해봐. 부먹인 이유 말하려 했었어요. 말해봐. 말해주세요. 너무 눅눅해서 네, 식감이 좋아요, 저는. 바삭한 것보다. 저는 그래서 시리얼도 그 우유를 넣고, 아니, 시리얼 넣고 우유 넣잖아요. 저는 엄청 그거에서 먹어요. 눌러가지고 꾹꾹. 꾹꾹. 하트 꾹꾹. 저? 네. 그래, 우리 여기 아 아니요 따라지 우리 오늘도 정적 친구와는 함께하네요. 네. 정적 친구가 또 왔어요. 정적 친구가 많이 와요 오늘도. 어 그 쇼케이스 기대돼요. 쇼케이스 진짜 많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쇼케이스 스포일러. 스포일러요? 아니요. 스포 주세요 그래. 저희끼리 해도 될까요? 스포일러를? 네, 저희... 네, 대표님. 네, 허락됐습니다. 허락됐어요? 네,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상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빨리, 난 빨리 아까도 말했는데 너무 쇼케이스 하고 싶어, 빨리. 맞아요. 너무 저희 지금 준비한 무대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저희 첫 무대는 다른 곳에서 하죠? 네? 첫 무대는 쇼케이스가 아닌 울산에서. 맞아. 아,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첫 스케줄의 그 공연. 맞아요. 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데뷔하기 전에 하는 딱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이 월요일. 귀여워요. 아, 현석이 제 스타일이에요. 토, 일, 월. 딱 7일이에요. 7일 남았어요? 어. 월요일 날이 그거잖아. 아. 월요일에 가요. 자, 우리 그러면 질문 좀 이따 또 나중에 읽는 걸로 하고. 네, 다시 한번 또. 네. 진행을 한번. 네. 네. 진행을. 네. 엄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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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잠깐만! 네. 현석이 그거 하기 전에. 네. 좀만 더 질문을 읽어볼까요? 그래. 아니, 우리끼리 좀 더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좀 말씀드려보죠. 그래. 아 맞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우리 정적이 친구는 이젠 잠깐 가있으려 네. 될 것 같아. 좀 쉬고 있으라 하죠? 네. 아! 노래 스포 1초만 해주세요. 1초? 하나 둘 셋 하고 0.1초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자. 노래 스포 1초로 하는데 네. 1초로 하는데 각자 다 다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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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노래 1초 오케이 그러니까 뭐, 잠시만 노래 좀 생각해볼게요. 너 몇 번 틀어?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같이 해서 아무 같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다 맞춰라. 생각했어? 어 생각했어. 하나 둘 셋 제이. 네. 네. 아 많이 기대. 근데 곧 이제 또 저희 노래 금방 또 뜨니까. 근데 이미 제목은 다 공개됐네. 맞아 제목 다 공개됐어. 제목이 다 영어죠 여러분들. 형은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은 뭔가요? 전 다 좋아요 이번 노래. 아 진짜요? 네. 형은요? 전 아 더원. 아 더원. 오, 아 대단, 더원. 아주 대단해요. 형은요? 질문이 뭐예요? 우리 앨범에 실린 노래 중에 가장 형이 최애곡. 아 저는 Like It That Way라는 노래가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저희의 그런 이런 신나는 템포. 예. Yeah. 그래 잘. 그 노래가 저는 약간 최애 곡인 것 같습니다. 용이 형은요? 저도 아 더원. 아 더원. 아 더원 좋죠. 더원 좋아. 저는 왓츠 원티드. 왓츠 원티드. 네, 저는 왓츠 원티드. 안 돼요,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안 돼요. 잡아. 뭐야 지금 만지는 줄 알았어. 어, 깜짝 놀랐네. 멤버들이 서로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어. 아, 항상 멋있죠. 아, 항상 멋있죠, 다들. 맞아. 그리고 저희 또 이제 데뷔를 하고 또 팬 사인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팬분들이랑 가까이에서 뵈는 거니까. 팬 사인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또 진영이는 또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요즘 데뷔 가까워지니까 뭔가 진영이한테도 막
엄청 많이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무대라든지 경험에 대한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귀찮아도 많이 답해주세요. 아, 내가 답 안 한 적 없잖아요. 그쵸? 팬싸는 말이죠. 선배님. 우선 팬분, 저를 좋아해 주신 팬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아, 팬분들이랑 정말 그 순간, 그 자리만큼은 팬분들과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다 하면 돼요. 그럼 한 번 한 시간씩 그쵸 얘기하고 할 때는 그죠. 오케이. 저는 팬분들 못 가게 해요. 그럼 저희 팬싸는 24시간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번에 제가 드릴 질문, 팬분들의 질문이긴 한데 이건 대답 딱 듣고 3초 안에 나와야 돼요. 3초 안에? 네. 자, 진영 씨부터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질문이야. 베스클라빈스의 최애. 하나, 둘, 셋. 어느 공부? 하나, 둘, 셋. 베리베리 스토로베리. 하나, 둘, 셋. 엄마는 외계인. 하나, 둘, 셋. 민트초코. 하나, 둘, 셋. 밀라닐라 바닐라. 그냥 바닐라. 그냥 바닐라. 그럼 얘네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아, 혹시 아니면 요즘 듣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최애 노래 있어요? 그것도 한 분씩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네, 승훈이 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요? 네. 너무 많은 분들과 있어서 진영 씨부터 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용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아, 네. 아, 네. 좋아요. 저는 디오 선배님의 괜찮은 노래 참. 저는 요즘 씻을 때나 잘 때나 맞아, 항상 맞아. 그 노래를 한 시간짜리가 있거든요. 네. 영상이. 어, 네? 네. 그걸 항상 틀어놓고 자거나 씻거나 합니다. 그럼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네, 다음에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지만 저를 좋아하죠? 네, 진영이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끝을 저는 승훈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팬분들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형이 계속 내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되게 빵 터지는 거? 아니, 저는 항상 저희 차에서 이제 여기 오늘 도착할 때도 저는 그 진영이 노래 들으면서 계속 부르면서 왔거든요. 또 한 불러주세요. 여기 병곤이 형이 또 노래 한번 듣고 가자. 끝을 봐. 아, 오늘 딴 노래도 해서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딴 노래도 괜찮아. 딴 노래. 기대하겠습니다. 딴 노래. 그럼 제가 많이 듣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맞나요? 최애 선배님의 세월이 지나면 형! 근데 대박이다. 제가 말할 게 있어요. 누구지? 병곤이 형이 첸 선배님은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랑 그 뭐 썼었나? 아이와이 선배님의 소나기를 같이 들었어요. 너 왜 못 들어봤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 근데 그 뒤에 가성이 너무 그래서 앞에 부분만 짧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느낌만 주세요. 4월이 지나면 그들이 아무 일도 없듯이 내일을 떠올려요. 그래 내가 나올 수 있게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 갈 소나기죠. 아, 병원이 자신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아름다웠어. 야, 너는 난 모르게. 야, 오케이. 제가 굉장히 다들 존경하는 선배님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팬분들 좋아해 주시는 한 명씩 윙크 해볼까요? 저 여기부터 쭉 윙크. 저 노래 안 말했... 아, 그러네. 우리 노래 좀 안 말해요. 승훈이 형 것까지만 듣고 갑시다. 아니, 저랑 안 말하지 않았어요? 저 했어요. 말했어요. 저랑 진영이 말하는... 용이 말했어? 저도 말했습니다. 그쵸? 전 근데 그때 말씀 들어봤고 아, 눈사람. 전 선배님의 눈사람 말씀 듣습니다. 아, 맞아. 승훈이 형? 저는 요즘 또 옛날부터 유행하던 곡도 있지만 MRE 가수님의 좋다 좋다. 아, 진짜 명곡이죠.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아주 좋은 곡이에요 이거. 먼저 한번 소절만. 이제 제가 기타 칠게요. 아직 하고 있어 바보야. 아 진짜? 기다. 나 이거. 아 그냥 대충 이렇게. 시바이 피해 주세요. 나 유래할게. Then you kiss my lips like a feather. Cause I'm a little and then I start from there. Oh yo. 이거 오케이. 우리 진이 형이. 저는 진이 형. 요새 제가 요즘 랩
맞아요. 맞아요. 요즘 치대이가 랩에 빠졌어요, 랩에. 랩 많이 들어가지고. 창호 선배님 맞어요, 창호 선배님. 네. 창호 선배님의 I Always란 곡 있어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좋은데, 이거 할 때 꼭 들어보세요. 정말 듣고 후기 남겨주세요. 진이가 요즘 항상 혼자 뭘 하고 있어요, 보면은. 에어팟 끼고, 그 영상만 보고 있어요. 랩 영상만 보고 있어요. 아 뭐지? 아, 어떻게 노래 불러줄 게 뭐지? 메인 래퍼 자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 들어도 돼요. 저는 메인 보컬 자리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네, 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 너무 좋답니다. 그럼 이제 한 명씩 윙크 해볼까요? 여기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아우 귀여워요. 상큼해요. 제 타이밍가요? 네. 하나 둘 셋 어, 저는 상큼한 거 아니고요. 어, 상큼해요. 상큼해요. 정우 형, 하나, 둘, 셋. 와, 와우. 너무 상큼해요. 하나, 둘, 셋. 귀여워. 이거. 자, 마지막. 진영이, 하나, 둘, 셋. 와,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편지 좋아해. 다 읽는 편이에요? 아, 네. 저는 편지를 다 읽는 편입니다. 아, 네. 전 선물 같은 것도 약간 편지를 좋아해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댓글에 팀구도 알려달라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차차 정하고 있습니다. 네. 비밀. 아 저희 중에 셀카 잘 찍는 사람이 누구죠? 이건 다 아니, 한번 해보자. 아니, 이것도 손가락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못 찍잖아. 아, 나 이거 한 번 되지 않았어. 나도 들은 생각 있어. 나 해보자. 한 번 왔어. 누구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아, 맞네. 손님 맞네. 진짜 아쉽죠.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쵸. 제 얼굴에 자존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 사진으로라도 팬 여러분들께 좀 겸손하게 겸손하시면. 저 언제 저 얼굴로 자기가 잘생긴 거 있습니까? 되게 잘생긴 거 알고 맨날 저렇게 막 뭔 소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많은 노력과 그 많이 찍었어요. 사실 진짜 혼자 많이 찍어가지고 제일 잘 나온 각도와 그런 걸 찾아서 표정도 잘 쓰고 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무기는 아무래도 웃음이지. 그쵸. 이거 뭐 입동물이라고 하나? 이거 동물 네. 동물 생기는 거 같지? 그치. 제가 이 댓글을 한 10번 본 것 같아요. 뭔데요? 병곤이 형이 인싸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댓글을 10번 본 것 같아요. 아, BX 형이요? 네. 아, BX 형. 정말요? BX 인싸요? 아, 형이 개그 그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멤버들한테 맨날 제가 막 그런 글을 이제 팬분들 재미있으시라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옆에 애들이 아, 형 하지마 그거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저 요즘 신조어 하나 배워왔는데 뭐예요? 이게 뭔지 맞춰봐요? 네. 라? 라? 맞아? 라? 어, 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이? 아니, 라? 그거? 라? 위로? 아, 나 라 이거 들어봤는데 어디서? 라? 이게 저도 오늘 처음 왔네. 라 이게 라? 뭐? 이거래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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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래요. 라? 왜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도대체 모르겠어. 몰라. 그냥 오늘 그냥 들었었어요. 아, 인싸를 이게 멀었습니다. 네. 멀었습니다. 채팅창에 진영이 얼굴 과해서 안 보인다고? 진영 씨가 얼굴 더 와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 여기 오른쪽에 이거 있어요. 뭐지? 설정 거기서 영화관 모드 하면 돼요. 그러면 아, 진영이 인싸네. 어떻게? 저 방금 찾았어요. 어떻게? 방금. 아 이렇게 하면 딱 화면 저희 얼굴만 볼 수 있어요. 아 댓글 말고? 수민이 잘생겼다고 해주는데 수민이 잘생겼다고 엄청 댓글 다시는데요? 엄청? 그건 찌영 어 문자 vs 전화 저는 문자 저도 문자 저는 전화 BX형? 전 문자요 문자? 문자 좋아하는 진영이 진영이죠? 저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직접 네. 그러니까 전 둘 중에 모르자면 전 전화 전화. 그 중에 고려하면 전화인데? 저 방금 댓글 엄청 신기한 거 봤어요. 엄청? 이게 엄청? 아니 이게 엄청?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이 얼굴이랑 제 손 크기랑 같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저도 아까 그거 느꼈어요. 오. 아까 얼굴 하는데. 다시 저 클로즈업 해주실게요. 와. 와, 진짜 형 얼굴 진짜 작다. 왜 가려지네? 오, 진짜 작다, 형. 가려지, 니도 가려지 않아. 형, 하지 마. 나 안 가려지지, 형. 아, 근데 그 제가 손이 엉큼 크잖아요, 알죠? 오, 오, 뭐야, 나 비슷한데? 커? 니가 잘 아니야, 나 오른손이 더 커. 오른손. 귀엽네, 우리 동생. 아, 오른손 더 크네? 어, 나 오른손이 더 커. 어, 근데 니가 가려진다, 봐봐. 해봐. 아, 형, 안 안 부끄러, 안 부끄러. 해봐, 빨리. 아니, 괜찮다고, 내가 가려줄게. 어떻게든 가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봐. 어, 선생 안 보여. 괜찮아. 어, 가려진 거 맞네? 선생 집 갔네, 어디 갔어? 괜찮으니까 다 돼, 이거, 바보야. 아, 진짜요? 그건 찐. 어, 수근이 형 달아볼까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왜요? 왜요?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들어오지 마세요! 제 손을 가능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 손을 가능해요. 아, 저 집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막 각각 좀 우리 좀 팬분들이 모르시는 비밀 하나씩 비밀. 말해볼까? 팬분들이 비밀? 응. Secret? 아, Secret? 팬분들이 좀 모르실 만. 병구 형부터. 좋습니다. 하나, 오, 둘, 셋! 저 오늘 머리 잘랐어요. 오. 아무도 몰랐죠. 자, 현석이. 잠깐만요. 그 반대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아, 저 할게요. 저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저는 오늘 11시에 일어나서 초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오. 오. 맞아. 진영이 너무 배고파서. 하나, 둘, 셋. 아, 너무 보고 싶어요. 와. 아주, 아니, 어. 아주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야, 용이.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왼쪽 눈에 눈물점 있잖아요. 네. 왼쪽 볼에 보조개가 하나 있습니다. 봐봐요, 봐봐요. 보여요? 아, 안 보여요? 아, 여기 볼에? 네네, 볼에. 아, 볼에 보조개가 있다. 네. 근데 여기 그거 막 야구 그거 때문에. 어, 네, 야구하다가 실수로. 포수를 이제 맡았었는데 친구가 휘두른 그때 살짝 맞아갖고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네, 그게 또 이렇게 예쁘게 됐네요. 네. 좋다. 좋네요. 역시 다. 맨날부터 다 된다니까. 승훈이. 하나. 어우, 잠깐만. 10초 세주세요. 10초 세주세요. 안 돼요. 아까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 둘, 셋. 제 마지막 힌트. 저는. 땡. 형, 그럴 때는 그냥 팬분들 사랑한다고 하면 돼. 아니, 그럼 너무 제가 많이 사랑하고 항상 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이라고 말하면 더 좋아해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니까 왜 사랑하라고 하라고요? 자, 우리 팀은 하나, 둘, 셋. 아, 저 팬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그치? 아, 사랑해요. 그래요, 형. 좋아요. 자. 어, 정적이 왔어? 어. 정적이, 어. 좀만 앉아있다가. 좀 이따 와. 와, 병곤이 형 머리 자른 거 훈남이라 빛이 난대요. 저 아까 병곤이 형 안 보였어요. 아, 사실 그 뒤에 벽이 흰색이라 빛이 나는 걸 겁니다. 후광. 현석이는 무슨 초밥 먹었어요? 아까? 저는 소고기 초밥, 연어 초밥, 생새우 초밥.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연어 초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새우 초밥이랑. 새우 초밥? 네. 네? 나도 새우 먹어보고 싶다, 새우. 자, 질문 다 됐나요? 나 새우 사주라고. 아, 형 새우 먹고 싶다고? 형 새우 못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못 먹는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 나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새우 알레르기 있잖아. 응. 진영이랑 저랑 새우 알레르기 급별로 싫어. 새우 알레르기가. 진영이랑 저랑 새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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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우리 많이. 네. 한번 해줬고. 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7월 24일 수요일이죠. 네. 네, 수요일. 드디어 쇼케이스랍니다. 아, 너무 좋네요. 모두 티켓팅은 잘 하셨나요? 잘 하셨나요? 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오셔야 돼. 진짜 다 오셔야 돼. 아, 근데 또 팬여러분들이 저희 매진 해주셨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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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죠, 저 그때. 첫 쇼케이스를 그것도 핸드볼 경기장에서 하는데. 제가 눈물을 보였었죠. 그때 우리 뮤직비디오 찍고 있었는데. 아, 맞아. 우와, 지금.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진짜 대기도 엄청 많았잖아. 맞아. 와, 티켓팅이 뭔지 알아요? 어떡하지, 이거? 형, 네? 티켓 들고 있어봐요. 티켓팅.
난 예상했어.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쇼케이스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 질문. 저희 저 오늘 저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이제 라이브 하면서 발음 잘하라 했거든요. 신경 써. 오늘 진짜 엄청 잘했어요. 네. 저 신경 쓰고 있다고요. 칭찬해. 질문. 질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네, 쇼케이스에 관한 질문들이.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쇼케이스에 관한 질문들. 쇼케이스를 앞두고 소감. 소감. 사실 저는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맞아요. 팬분들한테 소위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현석이요. 저는 저도 똑같이 떨리고 그런데 저는 너무 설레요. 뭔가 밤마다 그 쇼케이스를 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네, 제가 맞게. 아, 이미지 내는구나 그게. 네, 그게 이제 이미지 내는 거죠. 래퍼. 네. 네. 네, 그렇죠. 너무 설레고 빨리 저의 진짜 멋진 안무들을 노래와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8화로가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떨리지만 그래도 저도 애들이랑 똑같이 계속 더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8화로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쇼케이스라는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긴장도 되고 설렘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 많은 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뭔가 쇼케이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팬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팬여러분께 실망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미지수가 뭉쳐서 우리가 됐다! CIX! 컴플리트 인잇! 형이요. 저도 현석이랑 진영이 같이 일단 많이 설레고 긴장했는데 빨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안무가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쇼케이스에서 제가 갑자기 생긴 건데 제가 또 서칭하다가 또 지금 많은 댓글을 봤는데 네. 티켓팅을 못하셨다는 팬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쇼케이스 때 브이라이브 생중계를 하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쇼케이스에서 어떤 특별한 무대가 있나요? 아 과연 있을까요? 과연? 아 특별한 무대요? 있어요? 특별한 무대요? 특별한 무대? 소름이 없는데? 특별한 무대 있지. 아니 그 특별한 제가 생각하면 다 다른 건데 저는. 아 그날 아 맞아. 그건 그날 이제 깜짝. 그날 가면.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맞아 없어요. 네. 특별한 무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더워지네요. 아 덥네요. 그리고 쇼케이스에서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포인트. 저는 퍼포먼스. 나도 퍼포먼스. 퍼포먼스. 아 그리고 이거는 말씀 드릴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지금 근질근질해 지금. 다 왔어 이제. 그거까지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워졌네. 땀이 나네. 아유 재밌어. 그리고 한번 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네 좋아요. 네. 팬분들도 되게 그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댓글에도 그건 좀 그건 띠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셋 그건 띠에요. 이거 제가 바꿨어요. 이거 CX 화이팅. 무대 스포 해주세요. 안돼요. 안돼요. 정적이 또 오지 말라 했지 내가. 빨리 가. 정적이 자꾸 와. 안돼. 지금 너무 정적이를 저희가 너 반겨주는 거 같아. 그러니까 다들 솔로 무대 할 거죠? 아니 그게 뭐예요? 어? 그런 거 뭔지 모르는데. 솔로 무대가 뭐? 그게 뭐죠? 아 혼자 하는 무대. 솔로 무대.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근데 그런 거 해도 되게 괜찮겠다. 그러니까 근데 괜찮겠는데? 어? 제가 안 할 것 같아 보는데. 할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아니야. 그래. 네 대표님. 근데 이미 시간이 다 찼어. 안돼. 맞아 안돼.
한눈 한눈도 안 팔고 다 볼게. 맞아요. 한눈 팔지 말고 진짜 다 보셔야 돼요. 저만 보세요. 오케스트 생일이시나? 어 진짜. 그럼 그때 축하해 드려야겠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누구? 어, 네, 또 팬분이 쇼케이스 생일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진짜요? 행사가 머리 잘 어울려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네, 팬 여러분들이 저희 옷만 보면 가을 같다고. 아요? 지금 여름을 배신하고 신던다고 했는데. 여름은 살짝 저 여긴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네, 네. 아 추워. 네.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추워요? 아 추운 건 아닌데. 저는 추워요. 아 아마 이게 막 더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뽀글머리를 해가지고. 네? 이 안에 내복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이거 예, 멋진 옷이에요. 저희 광고장이 많이 안에 내복에서 내복을 입고 다닙니다.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다니는 광고예요. 절대 내복이 아닙니다. 네. 응원봉 기재돼요. 저희도 응원봉 기재됩니다. 어 맞아 응원봉. 아 맞아 응원봉. 나 그거 봤어 팬. 어 진짜 너무 어, 예뻤어. 팬분께서 아직 안 봤어. 어떤 팬분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신 건 봤었어. 디자인은. 아 응원봉 궁금하다. 응원봉 예쁜 거 봤으면 좋겠네. 팬분들이 저희 그건 좀 그 영화에서 스포츠형 스포츠형 안 돼요. 근데 스포는 이미 형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우 큰 스포 아주 더 궁금하실 것 같아 이렇게 좀만 보여서. 그러니까 어 굉장히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아 네 생일 축하드려요. 와 지금 라이브 시청자가 10만 이동합니다. 와. 와. 우와. 이거 어. 이거 잡고 있어. 이거 잡고 있어야겠어.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뭔지 모르시죠? 네. 무대 보시면 아. 아 예. 이건. 아니, 아, 형, 뭐 하는 거야, 형? 나 큰일 잡고 있어. 네, 여기까지, 네. 아, 다들 되게 용이 목소리를 궁금해 하신다, 노래할 때. 아, 저요? 용이 형 목소리가 얇잖아. 네, 얇고, 뭔가, 뭐지? 청순한 목소리다. 뭔가 깨끗한 아이가. 아,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부르는 약간 목소리라. 맞아요, 맞아요. 되게 아마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아 용이 형 최애 시리얼 뭔가요? 제 최애 시리얼은 많은 분들 아시죠? 네. 호랑이 시리얼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차에는 코코볼. 제가 차에는 네. 제가 용이 시리얼 너무 좋아해서 또 숙주에 그걸 갖고 왔어요. 그 시리얼. 아 맞아. 뭐 통인데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약간. 사료통 같이 생기기도 했고 돌려서 네. 저 이렇게 또 넣어놨어요. 어 제 거 리필 호랑이 리필 했어. 호랑이 넣었어? 넣어놨어. BX 정적이 또 왔네. 놓지 말라 했지? BX. 빨리 가 빨리 가 가 안 돼. 숙소에서 요리해본 적 요리해본 적? 없죠. 아 있어 있어요. 진짜요? 저희 삼겹살 구워 먹었었잖아요 옛날에. 그 요리 요리죠. 요리지. 현석이가 요리를 하면 요리인 거야. 그쵸. 어. 제가 요리하면 요리입니다. 요리. 제일 늦게 일어나는 멤버는? 나야. 이것도. 나야 하나 말해주세요. 금금. 쇼케이스 팬들 드레스 코드 좀. 저희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다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근데 쇼케이스가 진짜 기대가 안 돼. 그러면 뭐야 울산 때 네. 다 오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되게 저희가 쇼케이스 하기 전에 먼저 보시는 거죠. 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더 잘 보여드리려고 쇼케이스장입니다. 되게 저희끼리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선장님. 아 이거 옷 걸친 게 아니라 더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 것 같아. 벗어 대요. 뭐 깔까요? 벗어 하면 괜찮잖아요.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아, 쇼케이스 드레스 코드요? 그러니까 팬분들께서 쇼케이스 드레스 코드 정해주셨죠. 저는, 저희는 다 찾아볼 수 있다니까. 아, 그렇죠. 그런 생각. 아, 드레스 코드 정해주세요. 무슨 색 입을지? 드레스 코드? 뭐, 어떤 드레스 코드? 쇼케이스. 아, 입고 오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검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드레스 코드는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검정색. 괜찮아요, 그럼 오케이. 네. 네. 빨주노 초 파란 보 무지개색입니다. 네. 아, 무지개색으로. 네. 아예 그렇다고 다 있는 게 아니라 빨주노 초 파란 보 흰 껌 다 좋단 말입니다. CIX 중에 누가 제일 겁이 없어요? 저요. 아, 네, 지금 반대예요, 반대. 제일 많고요. 자, 그러면 데뷔를 기다리는 팬분들께 네. 네.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또 많은 네. 연습도 하고 혹시 뭐 있으시고 뭐 있나 봐요? 아니요, 아니, 여기 없어요? 눈이 간지러워가지고 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 같아요. 네. 아, 다리가 파리가 날아다니네. 아, 눈이 너무 아파. 먼지?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그리고 네. 앞으로 공개될 컨텐츠 아. 또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내일 삐 아니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네. 제일. 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의 데뷔 앨범 오. 언제 나오죠? 하나 둘 셋 23일. 맞습니다. 그때 나오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 각자 한 명씩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의 포부도 한 명씩 해볼까요? 지혜이 형부터. 지혜이 형부터. 저는 우선 저희 그룹이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딱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딱 보여드려서 팬분들이 저희를 뭔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드립시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형들이랑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그만큼의 이제 기대에 충족하는 아주 멋진 무대와 곡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7월 22일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CIX가 굉장히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진짜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에 맞게 저희가 또 팬분들의 많은 사랑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답해드리고 좋은 해드릴 테니까 한 무대 한 무대 모든 그런 거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CX가 되겠습니다. 와! 네, 저는 중도군 중도군 제가 이래야 될까? 네, 저는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고 이제 제 모든 활동마다 최선을 다해서 제 모두 후회 없이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와. 이제 인사를 그럼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아쉽다. 아 뭔가 좀 더 많은 질문을 읽고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병건 아니 PX 형이 딱 오늘 블루룸 이렇게 소감 네.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저희 오늘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처음 저희 CIX가 하게 되었는데 네. 되게 재밌었고 네. 팬분들이랑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에게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CIX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참 인사드릴까? 네. 오늘 방송에 좀 탐구 지금까지 CIX였습니다. 네. 둘 셋 지금까지 CI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블루룸 지금까지 다스였습니다. 아유 뭐야. 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소입니다. 호 CIX 안녕하세요 보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이거지. 에프레스다. 안녕하세요, 선자라박입니다. 에메소님. 안녕하세요, 에이치즈마. 파이 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SF단이 너무 영광스럽게도 트위터 블루는 날에도 처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Let's get crazy. 미키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안녕. 더보이즈가 드디어. 네. 드디어. 드디어. 트위터 블루를 초대해 왔습니다.